나드라이 티리. 우리 친구들의 숲 선생님, 구름 선생님, 그리고 다람쥐 선생님입니다. 후. 자, 혹시 다람쥐 선생님은 디즈니 캐릭터 중에 뭘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디즈니 캐릭터 중에서 공주들은 다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특히 신데렐라 캐릭터가 신데렐라. 네, 가장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아, 그렇구나. 신데렐라 공주를 좋아해. 네. 그러면은 구름 선생님은 디즈니 캐릭터 중에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뭐죠? 저도 디즈니 캐릭터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요. 제가 가장 구름 선생님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바로 삼바가 아니고 심바. 라이온 킹의 신바를 가장 좋아해요. 아자 캐릭터를 좋아하시는군요. 아, 그럴 줄 알고 오늘 제가 이 숲에 바로 사자 신바를 데리고 왔습니다. 야! 바로 우리 진짜요? 와, 어떻게 신바를 데리고 왔어? 네,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고고 고고. 짜잔, 이거 보세요. 구름 선생님, 신바를 제가 숲에 데리고 왔죠? 우와, 진짜 신바다. 신바 안녕. 안녕 구름 선생님. 신바, 왜 울고 있는 거야? 나도 우리 아빠처럼 아주 멋진 숲사자가 되고 싶은데. 나한테는 지금 아빠처럼 멋진 갈기가 없어서 친구들이 자꾸 나를 고양이라고 놀려. 신바, 너는 사자인데. 하지만 걱정하지 마 신바. 구름 선생님, 바람 선생님이 너에게 멋진 갈기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 정말? 그럼 걱정하지 마. 정말 나에게 갈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당연하지. 조금만 기다려. 바람쥐 선생님이랑 구름 선생님이랑 지금 바로 갈기를 만들어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알겠어. 부탁해. 오케이. 짜잔! 나에게도 멋진 갈기가 생겼다! 우와! 와, 신바, 너 갈기 생기니까 너무 멋있다. 야, 역시 우리 사자는 이 갈기가 있어야 진짜 멋진 사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아. 야, 너 근데 이거 어떤 친구가 너 갈기 만들어준 줄 알아? 누가 도와준 줄 알아? 글쎄, 나는 그냥 노란 나뭇잎 띈 것만 알겠어. 어떤 친구지? 바로 이 친구는 우리 친구들도 많이 알고 있고, 가을에만 노란색으로 변하는 바로 은행나무야. 은행나무가 너에게 갈기털을 만들어준 거야. 우와, 나에게 갈기털을 준 친구가 바로 은행나무 친구였구나. 은행나무야, 정말 고마워. 그래 신바, 이제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더욱더 멋진 사자가 되어서 멋지게 뽐내면서 달려가라고. 알았어. 구름 선생님 정말 고마워. 안녕. 안녕. 자, 와, 구름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인 신바. 신바가 엄청 슬퍼했었는데 다람쥐 선생님이랑 구름 선생님이랑 은행나무 잎으로 멋진 갈기털을 만들어줬더니 신바가 기분 좋게 돌아갔어요. 그래요. 우리 나드라이 친구들도 이 숲에 가서 사자의 갈기털을 이렇게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알록달록 예쁜 색깔의 은행잎 그리고 단풍잎들로 더 멋진 동물이나 곤충 친구들을 만들어 보는 그런 활동을 하면 더 숲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구름 선생님, 다람쥐 선생님이랑 팁 하나 주려고 하는데, 우리 여자친구들 또는 우리 선생님들 또는 연인들이 은행나무가 있는 곳에 가서 사진을 찍을 때 아주 좋은 팁인데요. 한번 구름 선생님이랑 다람쥐 선생님이랑 그 팁을 대방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죠. 은행나무로 사진 찍는 꿀팁 대방출!
바로 은행잎으로 이렇게 치마, 예쁜 치마를 만들어서 사진을 찍으면 정말 정말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답니다. 자, 그럼 나드라 TV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즐거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인사할게요. 나드라이.